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. 어?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CJ에서 나온 맥스봉 허니버터 맛 오징어라는 뭐 소돼지 햄 제품인데요. 미니 소돼지 1등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허니버터 맛을 품은 쫄깃한 오징어 끓이는 맛 제품이고요. 50g이 16개 들어가 있고 오징어가 좀 들어가 있고 허니버터 맛 시즈닝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 가격이 이렇게 통돼 있어가지고요. 22,900원 좀 비싸긴 하죠. 비싸긴 한데 요거 저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시면 옥스퍼드하고 이제 콜라보 한 맥스봉 자전거 데이트라는 제품 있어가지고요. 요거를 무료로 주더라고요. 자, 요거 구입했고요. 위글에다가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해 보시고요. 아마 담비 스토이에서 자 조립을 해볼 예정입니다. 자, 보니가 좋아하는 맥스봉 자판기가 들어가 있고요. 여행 가서 저기 뭐 자전거 타고 놀러 가서 자 하는 뭐 그런 간단한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되겠는데 자 한번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한 15,000원 이상인가? 자, 구입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, 이렇게 좀 큰 소돼지가 이렇게, 16개가 들어가 있네요. 자, 일반적인, 그보다 좀 청아장사 그런 것도 좀 큰 거죠? 자, 큰 거 되어 있고, 자, 영양성분 하나 볼까요? 요거 개당 영양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걸까요? 자, 당류가 4g 정도 들어가 있고요. 단백질, 뭐 지방, 포화지방은 10% 정도, 뭐 트랜스 지방 없고, 콜레스테롤이 한 8% 정도 있고, 나트륨이 17% 정도 들어가 있네요. 자, 그런 제품. 인데 자 그냥 먹어보죠. 자 큰 거라서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 좀 날아 이도 또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땡겨 주시면 왜 안 되지? 실패했나 보다. 잘못 뜯었나 봐요. 자 이번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쭉 뜯어 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. 자 그냥 반 통째로 먹고 반 하면 저기 전자레인지에다 땀 돌려서 먹어봐야겠죠. 자 이렇게 오징어 같은 거 들어있다고 하던데. 향은 진짜 그 향 맛, 향 자체에서 허니버터 그 향이 나네요. 뭐 씹혀. 씹히는 게 여기 중간중간에 오징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? 오징어 들어가 있어서 오징어 그 씹히는 맛 나는 거고요. 개인적으로 뭐 치즈 쪽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안에 좀 건더기가 씹히는 맛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가격은 좀 비싸다. 맨날 이런 거 반값만 먹다가 자 요거는 한번 전자레인지 돌려서 뜨끈하게 데워서 한번 먹어볼까요? 자 요 조그만 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초 돌렸더니 막 안에서 연기가 나네요. 연기가 나고 허니버터 향이 아따 뜨거워라. 허니버터 향이 상당히 좀 많이 나더라고요. 자 이렇게 돼서 자 좀 쭉 찢었는데 치즈 같은 경우 녹았을 텐데 치즈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요. 야, 좀 흐물흐물해진 그런 느낌이고 연육 생선살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. 베트남 연육투는 뭐야? 베트남산 어육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오징어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땅콩 버터 등이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네요. 자, 뭐 그런 제품으로 전자레인지도 활짝 데워주기도 좋긴 한데 그냥 뭐 드시기보다는 그냥 저거 뭐야 차갑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양도 꽤 많아가지고 이거 두고두고 이제 담비 스토리에서 생방송할 때 하다보면 한 시간 넘어가면 배고프거든요.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씩 뜯어먹고 그러면 되겠다. 자 우리 연서도 나중에 줘봐야겠 텐데 하여튼 그런 제품이니까 아까 그 보여드린 옥스퍼드 저 맥스봉 자전거 데이트 제품 탐나시는 분들은 저기 홈페이지 알려드릴 테니까 쭉 돌아가셔서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마지막으로 이제 근데 뜨겁게 먹는 나 차갑게 먹는 게 그냥 난 것 같아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